골목에 들어서자 책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부산의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고수동 책방 골목인데요. 헌책방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여전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곳. 최근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상당수 책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책방 8곳이 새들어 있는 한 건물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신축 건물이 세워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제 뒤에 보시는 건물이 바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인데요. 이 건물에 들어서 있는 서점 주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책으로 치면 10만 권이 넘어요. 근데 뭐 여기 없어진다고 책방 골목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좀 황당하고 좀 사실은 진짜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건물이 위치한 곳은 고수동 책방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 골목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건물인데요. 새 건물이 8개 책방 주인들에게 석달 안에 나가달라고 통보한 상황. 기업형 중고서점이 등장하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책방 주인들에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부산 시민은 물론 이곳을 자주 찾는 관광객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한결같이 잘 보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잘 담고 있는 장소가 우리 후손들도 잘볼수 있게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찾아보지 못하는 이제 책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좀 그런 찾는 재미를 느꼈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사회적으로 좀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동 책방 골목은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헌책을 사고 팔며 형성됐는데요. 한때 책방이 100곳을 넘을 정도로 번창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책방은 40여 곳. 재개발이 되면 책방 골목 자체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책방 골목 주인들 가운데는 고령화로 인해 하나 둘 떠날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만큼 정책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3세대가 지금 이어야 될그 시기적인 시점에 왔거든요. 3세대라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 3세대가 들어오려면은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좀 따라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은 어떤 입장일까? 문화유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맥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산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보수동 책방골목 지원 방안 등을 다양하게 모색했어요. 보수동 책방 골목은 부산시가 지난해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했고, 올해는 전통시장 등록까지 마칠 정도로 문화유산 가치가 큰 곳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부산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인 이곳 보수동 책방 골목 역시 비슷한 운명으로 내몰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임수빈입니다.